자, 지금 384쪽이에요, 384쪽. 384쪽에 마케팅 및 광고. 자, 38번은, 이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9번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예요.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 STP 할 때 쓰죠.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맞죠? 시장 세분화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타겟이죠. 타겟.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4P의 조합을 말하죠. 네 가지를 섞는 게 마케팅 믹스고요. 다음에 판매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그죠? 예를 들어 뭐 판촉물을 돌려서 사람들을 더 끌어온다거나 뭐 경품을 추천해서 뭐 추첨해서 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한다거나 빠르게 반응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는 고가 전략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저가 전략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그럼 저가 전략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죠. 별로 어렵진 않죠. 넘어가시면 이제 4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이건 41번을 보십시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케팅은 전체 과정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 이것도 맞죠. 앞에 나왔던 그런 개념이고요. 다음에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금 끝이 뭐예요? 지금 설명이.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을 분할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세분화한 후에 타겟은 뭐예요? 나눈 시장 중에서 자신이 표적으로 하는 시장을 정하는 게 타겟팅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단어의 끝 뭐 A는 B다 하잖아요. A는 B다. 맨 끝에 분할하는 활동은 뭘 말하는 거? 시장을 세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주택 청약처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판촉 활동이 되는 것들이. 그다음에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를 제시를 해놓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도 42번, 43번 중에서 4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시가가 뭐 시가? 그 시가는 우리 뭐 저 횟집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시가 전략은 시장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건데 지금 위치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건 뭐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신축 가격 전략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1번이 틀린 거죠. 시가 정책은 경쟁업자를 추정하거나 그 시장 상황을 따라가는 전략이 시가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다음에 2번은 표적시장 선정이란 타겟. 소비자를 몇 개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뭐로 정한다?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을 타겟하죠.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를 구성요소로 한다. 4P. Place와 Product Price Promotion이죠. 이렇게 괄호 속에 있을 때는 그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괄호 바깥에 나올 때 그 네 개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는지 물을 수는 있어도 괄호 속에 있을 때는 틀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 그 위에 3번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판매 촉진,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접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43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44번과 같은 형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기억에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계천을 설치한다. 이거는 제품 측면에서 차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하려 하는 것은 유통 경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분양가 가격이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청약자 대상으로 경품 추점, 판촉 활동. 정답이 4번인가요? 네. 별로 어렵지 않고요. 45번은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뭐 여러분 봐주시고 대체로 어렵지 않죠. 부동산 관리와 부동산 마케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에 남겨놨던 105 쪽부터죠. 105 쪽의 입지론부터입니다. 남겨놨던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했었던 거죠. 자, 105 쪽에 그 11번은 이거는 뭐 그렇게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에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회계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회계 모형.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일단 내 알 바 아니다. 일단 이런 게 나오면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회계 분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통계학에 통계 용어에서 회계 모형, 회계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어떤 이제 사례 조사들을 많이 해서요.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 성적과의 관계를 이제 알고 싶다.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과의 관계를 알고 싶다. 학생들의. 그럼 대체로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도 수학 성적이 좋다면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면은 여기에 제일 가까운 선을 찾는 거예요. 통계 기법으로 이 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선을 찾는, 이 직선 찾는 걸 회기분석이라고, 회기분석. 그러면 이 식을 찾을 수 있어요. y는 ax 더하기 b. 요 x 값, y 값, 이렇게 하면. 그럼 평균적으로 수학 성적이 80점인 사람은 영어 성적이 몇 점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수학 성적 80점을 집어넣으면은 영어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에 매상고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상고가 그 점포의 면적에 영향을 받는다고 치면은 많은 사례를 조사해서 면적에 따라 매상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식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y는 매상고고 ax 더하기 b, b 요 x는 면적이에요. 매장 면적. 그럼 여기 이제 뭐예요? 매상고. 면적을 어느 정도로 하면은 매상고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식을 찾는 거, 이런 거를 회기 분석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이용한 모형을 회기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기 모형은 특정 부지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다. 이건 뭐 면적이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점포까지 거리가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참고로 그런 게 있다는 정도지. 이런 거 가지고 정답 지문 내면은 맞출 사람 없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자, 요 표현은 좀 가끔 이제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2번 지문에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게 아니고 높다는 게 높다. 자, 이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자토 뭐가 대빵이에요. 대빵인 게
대빵인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대빵,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다른 생산 요소를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노동을 대체하거나 또는 토지를 대체하거나 다른 생산 요소를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노자토 이렇게 자본이 축적이 된다는 게 얘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돈이 축적이 되면 기계화하면 돼요. 기계화. 그럼 노동을 대체하고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 그래요. 그럼 자본이 축적되면 토지도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층까지 건물을 짓더라도 4층까지 건물을 짓더라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공간을 네 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땅값이 비싸고 하면은 땅을 덜 쓰는 것 대신에 돈을 많이 써서 위로 올리죠. 이게 바로 뭘 대체한 거예요? 토지를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충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다음에 레일리와 허프 베버 나오죠. 자, 레일리는 뭐예요? 레일리는? 레일리는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요 얘기였죠. 레일리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그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허프는 레일리하고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더 발전시킨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거리하고 크기만 보는 사람이었죠. 근데 허프는 거기에다 뭐까지 보는 것은 거리도 보고 크기도 봤지만 중심지 수도 봤죠. 경쟁 점포 수도 봤잖아요. 이 사람은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 봤잖아요. 근데 허프는 중심지가 여러 개가 생겨도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이게 볼 수 있었죠. 중심지 수도 봤어요. 그래서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 봤죠. 다음에 점포의 면적, 점포의 면적이 크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허프나 레일리나 다 있어요. 거리와 크기는. 근데 뭐를 추가로 본 거예요? 중심지 수를 추가로 본 거죠. 다음에 베버는 공업입지론이죠. 최소비용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동그라미 치고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수송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뭐 13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면은 몇 번이죠? 14번이죠.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같이 사용하는 일상생활 잡화들이죠. 일상생활 잡화들을 취급하는 점포는 상권 규모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일상생활 잡화 취급하는 건 상권 규모가 좀 작죠. 근데 TV나 냉장고 이런 거를 취급하는 점포는 상권 규모가 좀 크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상권 규모가 작고 빈도수가 높은 거죠. 빈도수가 높은 거는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점포들이. 그런 거는 상권 규모가 작아요. 근데 TV나 냉장고 어쩌다가 한번 사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상권 규모가 좀 더 커지겠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이죠. 다음에 2번에 연결되네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은 게 뭐예요?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은 게 선매품이라고 그래요. 주로 선매품. TV나 냉장고 있잖아요.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상권 규모가 어때요? 크죠?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은 참고입니다. 그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 독점 접근법,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 시장 접근법 이런 말이 있죠. 자, 제일 흔한 게 뭔가 하면 시장 침투 접근법이에요. 제일 흔한 게. 시장 침투 접근법은 이미 기존의 다른 업종, 그 동종 업종에서 점포가 이미 상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침입하는 거야. 침입. 그게 시장 침투예요. 시장 침투. 예를 들어 기존에 이미 뭐 대형 할인 매장이 상권을 자리 잡고 있어. 거기에 동네 큰 슈퍼가 들어가. 한쪽 기퉁이 차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미 동네 큰 슈퍼 있는데 또 편의점이 또 들어가. 이미 기존의 시장을 서로 중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시장 침투 접근법이에요. 공간 독점 접근법은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그 요즘 프랜차이즈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판매 못 하죠. 예를 들어 뭐 교촌치킨 이렇게 주문하면은 그 관할 지역이 아니면은 딴 데 전화하라고 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만 딴 데가 쉬는 날, 딴 데가 쉬는 날은 받아주더라고요. 저쪽이 쉬니까 이쪽을 받아줘요. 이쪽 쉬면 저쪽에서 받아주고. 근데 그러지 않는 날은 이제 저쪽으로 토스하는 거죠. 그리고 독점, 공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거는 누구들끼리는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프랜차이즈는 독점이죠. 공간 독점이죠. 근데 BBQ는 또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장 침투죠. BBQ와 교촌 사이에서는 시장 침투하는 거죠. 같은 시장을 놓고 다투는 거잖아요. 시장 침투가 제일 많아요. 제일 흔한 경우에요. 근데 공간 독점은, 그 같은 프랜차이즈 내에서는 공간 독점이죠. 가장 강력한 공간 독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가 정해주는 거죠. 국가가. 그거는 다른 경쟁 점포가 없어. 국가가 요 안에서는 너만, 요 안에서는 너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 국가가 해주는 게. 몰라요? 담배가게. 예. 그거는 요 안에 딱 한번 정해주면 다른 게 못 들어서요. 담배가게는 그 안에 그 점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열 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담배 매출이 엄청나거든. 근데 담배를 사가면서 사가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정해지면은 그 주변엔 다른 담배 가게를 오픈 안 해줘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로또. 로또도 그 안에는 그거 딱 정해지면은 그거만 해준다. 그 지역 범위 내에. 공간 독점이에요. 옛날에는 국가가 하는 공간 독점이 많았어요. 목욕탕. 예, 목욕탕 일정한 범위 내에 더 이상 못 지어요. 독서실. 제가 20대 때 독서실도 공간 독점이었어요. 허가를 해줄 때,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허가해줄 때, 반경 200m 내에 독서실을 없어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일단 딱 자리 잡아버리면 다른 집이 못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주유소. 주유소도 공간 독점이었어요, 옛날에. 주유소, 뭐 하여튼, 이런 업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국민들의 직업의 선택,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많이 없었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분산시장 접근법 있죠. 이거는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요.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뭐 그런 정도고요. 자, 됐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 시설 간 상권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중력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맞죠? 예, 컨버스가 뭐 만든 사람이요? 그 공식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경계가 되는 지점. 이거 1 플러스 루트 해 가지고 거리 있잖아요. 루트 나오는 공식. 저도 유도할 수 있다고 이거. 예, 저는 혼자 하라면 못했겠지만 이 사람이 한 걸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예, 스스로 그렇게 해냈으니까.
경계를 구하는 공식을 스스로 찾아냈으니까. 자, 그런 사람이고요. 다음에 5번의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 접근보다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죠? 이 사람이 이 점포로 갈까요? 저 점포로 갈까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다 그랬죠. 네,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고요. 자, 그럼 됐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반비례가 아니고 크기에는 비례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렇게 해야죠. 1번이 바로 틀린 이게 작년 문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 수준을 너무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그죠? 비용이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 무슨 비용을 따졌던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수송비를 따지죠. 다른 비용 이전에. 그다음에 3번의 컨버스. 이건 방금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도 방금 나왔었죠. 3번은 14번의 4번과 같은 거고요. 4번은 14번의 5번과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은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자기 뭐요? 계층성. 중심지의 계층성. 저차, 중차, 고차 중심지 있죠.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죠? 중심지가 고차로 올라갈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도 커지면서 최소 요구 범위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됐고요. 다음에 17번부터 이제 다 계산 문제인데, 17번, 18번, 19번. 자, 이게 전부 다 레일리 이론이죠. 레일리 이론이에요. 다 17, 18, 19번이. 그거는 19번을 제가 좀 풀어드리고요. 19번을 17, 18, 19 중에. 그다음에 20번부터는 허프잖아요. 20번, 21번, 22번은 허프예요. 23번까지.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하나 정도 풀어드릴 텐데요. 19번을 풀어볼게요. 19번. 17, 18, 19 같은 레일리고. 20, 21, 22, 23이 같은 허프예요. 허프, 이제 허프는 허프끼리, 레일리는 레일리끼리, 그렇게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7, 18, 19에서는 19번이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20번에서부터 23번까지는, 23번이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배치를 할 때 난이도 높은 거는 약간 뒤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저 종류를 나눠서. 레일리는 레일리대로. 허프는 허프대로.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허프는 마찰계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마찰계수가 지금까지 전부 다 2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레일리 공식과 똑같은 거죠.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인구가 만 명인 도시 A씨와 5천 명인 B씨가 있어요. A씨와 B씨 사이에 인구 9,000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대요. 그러니까 만 명이 있고 5,000명이 있는데 이 사이에 9,000명이 새로 들어섰다 그랬잖아요. 여기 5,000명이고 여기가 만 명이고. 자, 그런데 신도시 C로부터 A씨, B씨까지 직선 거리가 각각 1km, 2km. 여기가 1km. 여기가 2km. 그죠? 자, 이랬을 때 신도시 C 인구 중 B 구매자는 없대요. 모두 다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A, C, B, C만 구매 활동을 하고 신도시 C 인구 중 A, C로 인구 유인 규모는 몇 명, B, C로 유인 규모.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몇 명씩 가냐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을 각각 계산을 해야 되죠. 그 계산은 그냥 저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레일리는 마찰계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레일리는 그냥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오니까 이제 졸리죠. 저요 어제 3시간 반 잤어요. 저하고 내기하면 안 돼요. 아, 어제 별로 잠 못 잤어요. 저보다도. 학교를 하느라고. 오늘 오전까지 모의고사 원고를 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오전까지 모의고사 내란 얘기는 어젯밤까지가 마감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오전 오후 야간 오전 오후 야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원고 쓸 시간이 없잖아요. 원고 쓸 시간이 밤을 새서 원고 작업해야지 어떻게. 근데 일요일이 있었는데 일요일 날 그 저기 가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서 저기 강릉까지 갔다 왔어요. 와이프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제가 해서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럼 와이프는 좋지. 자기는 그냥 계속 자면 되니까.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멀리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할 시간도 없고 또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 원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 원고도 있어요. 일요일 밤에 그 작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원고 작업은 원고 작업대로 해야지. 수업은 수업대로 해야지. 어디 하소연할 때는 없지. 자, 아무튼 그래요. 자, A가 당기는 힘, 어떻게? 네, 1의 제곱 1. 만. 어렵지 않죠, 만. B가 당기는 힘은 2의 제곱 4분의 5천. 그렇죠? 1250. 이게 그나마 난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나마 난이도가 높다고 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50, 50. 1대 1. 또는 10, 10. 또는 200, 100. 1대 2, 1대 이게 다였어요. 그나마 이게 몇 대 몇인지 찾기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이 만 명을, 9천 명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전체 만 2,500 더하면 돼요, 이렇게. 만 더하기 2,000 더한 것 중에 만 명이 어느 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몇 대 몇인지 확인이 안 될 때에는 다 더한 것 중에 많은 저쪽, 다 더한 것 중에 1250은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8,000이 나옵니다. 8,000. 자, 근데 이 125라는 숫자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125와 짝이 되는 숫자는 8이에요. 8. 25와 짝이 되는 숫자는 4. 5와 짝이 되는 숫자는 2예요. 125에 8을 곱하면은 1,000이 돼요. 25에 4를 곱하면 100이 되고요. 이러면 10이 되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2, 하나, 5, 하나. 2, 둘, 5, 둘. 2, 셋, 5, 셋이에요. 그러면 125라는 숫자의 8배가 1000이라고요. 그러면 1250이라는 숫자의 8배가 만이 되는 거죠. 몇 대 몇? 8대 1이라고. 네?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아는 두시라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대체로 쉬운 숫자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눈에 8대 1이라는 걸 그게 보이는 사람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8대 1이 금방 보이면은 그냥 8,000 금방 보이잖아요. 전체 9,000명 중에. 뭔든지 아시겠어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험은 다 쉬운 숫자라고. 이게 쉬운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그나마 한눈에 안 보이니까. 한눈에 보이면 뭐예요 이게? 한눈에 아까 2대 1 있었잖아요. 그럼 전체 3등분을 한다면 한 칸이 3,000이니까 그러면 6,000, 3,000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됐나요? 자, 나머지는 됐죠.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 21번,
요거는 이제 22번까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돼요. 23번을 풀어드릴게요. 23번.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니까 요 정도 수준을 풀 수 있다면은 앞에 20, 21, 22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23번은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A를 방문할 확률은 확률 계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자, 확률을 안다면은 전체 주민이 지금 4,000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이용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확률을 알면은. 그리고 1인당 소비액도 35만원 제시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마찰 개수는 2니까 그냥 제곱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럼 할인점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C가 당기는 힘 순서대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A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A까지 거리 제곱 25분의 500 하면은 20 나오죠. B가 당기는 힘은 뭐의 제곱? 10의 제곱 100분의 크기 300 하니까 3 나오죠. C가 당기는 힘 거리의 제곱은 225. 15의 제곱은 225죠. 5분의 크기는 450 하면 2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당기는 힘이 3개이기 때문에 전체 당기는 힘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체 당기는 힘이 8만과 1250을 두 개 더해서 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전체 당기는 힘은 몇이에요? 25가 되죠. 전체 당기는 힘 20 더하기 3 더하기 2 중에 A가 당기는 힘은 20이 되니까 이렇게 25분의 20이죠. 80%죠. 이것도 조금 전에 25라는 숫자는 4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100분의 80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0.8, 80%. 0.8, 80%. 자, 근데 전체 몇 명이에요? 4,000명이잖아요. 4,000명의 몇 프로가? 80%가 어딜 이용하고? A를 이용하고? 1인당 얼마씩 써요? 35만원 쓰죠? 그럼 됐네. 다 됐네. 계산기 두드릴 때 어떻게 한다? 4 곱하기 8 곱하기 35. 동그라미 칠 필요 없다고요. 곱으로 해야지. 우리 시험은 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걸 5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먼저 곱하면은 얘는 8 곱하기 140하고 같아요. 그러면 48이 32, 112죠. 112. 112. 112. 112. 그럼 이제 2번이 정답이네. 1번, 2번 중에 답이 나왔을 텐데. 그죠? 계산 결과가 112가 나오잖아요. 계산기 다들 사용해야 되죠. 자, 연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지대론으로 가시면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시네. 자, 요거는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25번, 26번 중에 26번을 보였습니다.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의 적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맞죠? 차액 지대에서는 비옥한 토지가 유한하고 수학 체감 법칙 발생한다. 이렇게 했죠. 다음에 위치 지대설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맞나요? 위치 지대는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점점 낮아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자, 요 마찰 비용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세 번 등장했어요. 세 번 등장했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진 않았어요. 요거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외곽에서 도심으로 가려면은 마찰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요?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죠. 대신 뭐는 낮아져요. 지대는 낮아져. 멀리 갈수록. 근데 가까이 갈수록 교통비는
교통비는 줄어들겠지만 뭐가 올라가요? 지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예, 합이 가장 적게 되는 곳이 제일 좋은 위치가 되겠죠. 최적 주거 입지가 될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예, 우리 범위를 조금 벗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은 참고로 아 그렇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예,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순현재 가치가 발생하는 그 이용에 제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번은 독점지대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그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면 이거는 들어봤죠? 이건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절대지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지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독점지대는 들어본 적은 없어도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절대지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서 틀린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독점지대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 하면은 이것도 참고로 들어두세요. 이런 거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십니까? 와인. 그 와인이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죠. 그게 그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포도 그리고 거기에서 숙성시킨 와인. 이게 풍미를 뭐 좋게 한다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토지는 한정돼 있죠. 그런 토지를 누군가가 빌려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높은 지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장소 외에는 그러한 지역 외에는 그런 맛난 와인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 요소, 특별한 위치입니다. 그런 특별한 위치의 생산 요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독점 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 자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과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됐나요? 특정한 위치의 생산 요소를 독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데, 요거는 한정되죠. 적용되는 게. 특별한 그런 위치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는 낮습니다. 절대지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넘어가셔서요. 2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8번은 거기 2번에 준지대가 있고 4번에 경제지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8번은 1번 지문과 3번 지문 5번 있죠. 1, 3, 5번 지문 있잖아요. 1, 3, 5번 지문에 대해서만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아시겠죠? 예,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29번은 이거는 튀넨의 위치 지대를 계산 문제로 만든 거예요. 튀넨의 위치 지대. 자, 그러니까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모든 제품은 같은 지점에 있는 도시에 판매한다고 가정함. 자, 이게 그 시장 가격이 이제 갖다 팔 수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비용이 있죠. 그리고 교통비용이 킬로미터당 54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가 19km인 지점이라면은 교통비를 곱한 만큼이 수송비가 되잖아요. 단위당 교통비를 곱한 게. 그러면은 쌀, 우유, 사과를, 쌀, 우유, 사과를 이제 19km 지점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쳤을 때 시장에 갖다 파는 거는 여기는 150, 200, 250이고 이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도 빼야 되잖아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수송비 빼고 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잉여, 지대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윤이 되는 여기서는 이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생산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70, 여기는 100, 130을 빼는데 여기는 546이잖아요, 수송비가. 546. 근데 19km 지점이니까
다 각각 19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곱해야 돼. 곱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150에서 70을 빼면은 80이잖아요. 이거 95죠? 80에서 95를 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자, 이거 100을 빼면은 100이죠. 76이니까 100에서 76을 빼면은 24가 되죠. 이거 남죠? 남는 거 있어요. 여기는 120이죠. 250에서 130 빼면은 120인데 요거는 120이 안 되잖아요. 114잖아요. 그럼 6이 남죠. 요 두 개는 남는 게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유하고 사과가 이윤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T내내 위치지대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뭐도 뺀다? 수송비도 뺀다. 이게 누구 이론이라고요? T는 T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알면 더 좋죠. 근데 이때는 계산이 더 쉽죠. T낸이라고 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게 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험 칠 때 처음 보는 거 나오면 패스하면 되지. 아주 간단한 거요. 처음 보는 거 나오면 패스하면 돼.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 출제됐을 때 1년에 한 9개에서 10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처음 나오는 게 몇 개 될 것 같아요? 두세 개? 많아야 네 개? 나머지는 다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건데 뭐. 그럼 뭐 반만 맞추면 되지. 뭐 욕심낼 것도 없고.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 한 10문제 중에 너댓 문제만 맞추면 그거는 훌륭한 거예요. 땡큐 땡큐. 자, 됐고요. 자, 30번 예, 가보시면은 알론소 입찰지대 나왔죠. 예,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맞나요? 입찰지대는 도시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상공 얘기했잖아요. 늘 주상공. 맞나요? 그 다음에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며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이거는 이제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넣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넣는 가정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승부 걸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3번의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자, 이게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받았죠. 고립국 이론도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죠. 잉여 남는 거. 고전학파로서. 고전학파는 위치지대, 차익지대 고전학파잖아요. 그리고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용액이에요. 최대 지불용액이에요. 입찰지대에는 최대 지불용액이라고 했죠. 그래야 낙찰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써낼 수 있는 최대한. 맞나요? 근데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최소라고 돼 있잖아요. 최소라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마다 최대 지불 용액입니다. 초과유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높게 쓰는 상업용이 도심 지역의 토지를 낙찰받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이건 뭐 됐고요. 다음에 이제 31번도 볼까요? 31번에 지금 니은의 준지대가 나오는데 일단 준지대는 무시하세요. 나중에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억에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 희소성과 수확체감 현상 설명했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로 보았다.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죠. 맞는 거죠.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번, 3번, 4번 중에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니은은 일단 패스하는 거니까 디귿을 보세요. 디귿은 티넨은 한계지 생산비와 우등지 생산비 차이를, 한계지 생산비, 우등지 이런 말은 티넨이 한 거예요? 리카도가 한 거예요?
우등지, 열등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는 차익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치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익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어떤 토지는 비옥도가 높고 어떤 토지는 비옥도가 낮잖아요. 비옥도가 낮을수록 생산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여기 10말, 여기가 8말, 여기가 5말, 여기가 생산비가 5말밖에 안 된다. 생산비가 5말이다. 그럼 여기는 생산된 양이 5말밖에 안 되면 이런 땅을 한계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계지. 생산비만 산출되는 이건 또는 최열등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차익지대. 우등지, 열등지 이런 말 나오면은 차익지대란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끝에 가서는 또 절대지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해. 말이 뒤죽박죽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거를 못 찾는다는 얘기는 절대지대도 모르고 차익지대도 모르고 위치지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 틀린 거고, 그럼 디귿 들어가면 안 되죠? 디귿 들어가면 안 되면 1번, 3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리얼은, 마르케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 수송비 차이, 지대 차이, 이건 누구 얘기요? 위치지대 얘기하는 위치지대. 맞나요? 거리에 따라 수송비 다는 거 위치지대 아니에요. 근데 마르케스는 뭐예요? 절대지대 아니에요, 절대지대. 마르크스, 그, 저기, 사회주의 경제학자. 맞나요? 마르크스, 설마 마르크스 모르진 않겠죠? 아, 마르크스 몰랐습니까? 죄송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게 이제, 예? 아, 그러면은 또 하면 되지. 날아갈 수 있죠, 당연히. 예, 낯선 곳이 들어오면은 그건 당연히, 예,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 아무튼 리얼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답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1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나와도요 모르면 패스하고 지나가시란 말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32번, 33번, 32번은 준지대니까 일단 패스하세요. 예, 33번은 일단 남겨놓고 넘어가시면은 34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